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꼭 1년 만에 이 기단에 서게 되네요. 내가 아까 1부, 2부 호산나 할렐루야 찬양 때는 미처 못했기 때문에 그럼 또 편애할까 봐 참 조심스럽겠는데 참 찬양 잘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앞에 내가 얘기를 못했지만 그들도 참 잘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사람에 대한 그 평가를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 노릇을 해야 사람이지. 그렇죠? 그런가 하면 영국의 교육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콘 제가 늘 인용하는 말입니다만은 우리 사회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 개미와 같은 사람. 둘째는 꼭 없애야 할 사람, 거미와 같은 사람. 셋째는 꼭 있어야 할 사람, 꿀벌과 같은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셋째 꿀벌과 같은 사람은 아마 사람 구실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말이에요. 본문을 통해서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옛사람, 구습 옛사람 벗어버리고 신명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그리고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과 새사람 이렇게 두 종의 사람을 말합니다. 조금 전에 사람 노릇을 한다, 꼭 있어야 할 사람이다 이런 것은 따지고 보면 다분히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 우리가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정의를 한 여기에는 신학적인 것, 종말적인 것, 우리 구속사적인 것이 다 담겼다고 저는 그렇게 읽고 믿고 받아들이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제가 어떤 사람이 옛사람이며 어떤 사람이 새사람인가, 그리고 옛사람들에 가는 꼬린점, 종착역이 어딘가, 새사람이 가는 꼬린점, 종착역이 어딘가 이렇게 말씀을 전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은 옛사람입니다. 누가 뭐래도. 에 반하여 예수 믿은 후의 사람은 새 사람입니다. 조금 더 세분한다면 육적인 사람은 옛사람이요, 영적인 사람은 새 사람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아주 구체화합니다. 그에 쓰신 열세 곳에 이런 말을 많이 반복하는데 예를 든다면 율법에서의 자유를 논한 갈라디아서의 서신에 의하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을 분명하게 갈라놓는데 육체는 현전히 하고 음란, 호색, 우상, 숭배, 술수, 더 구체적으로 정력과 혈기와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어리석음과 추함과 가증함과 거짓과 위선과 남을 중하는 것을 모략한 이런 육적인 사람들.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전에 얘기했지만 이런 육적인 사람, 육체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말하고 이어서 영의 사람을 성령의 열매 맺는 데다 비유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합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십자가에다가 그 정과 욕심을 못 박았느니라. 명확해졌죠? 육의 사람, 옛사람, 영의 사람, 새사람, 믿지 않는 사람, 옛사람, 믿는 사람, 새사람.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잘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역사적인 인물들 가운데서 옛사람이 변해서 새사람이 된 경우를 몇 가지 발췌해 봅니다. 어거스틴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니스. 그는 옛사람, 육의사람일 때 탕나였습니다. 참으로 허랑방탕하고 17살에 이미 나가서 사생활을 낳고 향락에 도취되고 거기다가 또 만회교를 하는 이단사설교에 빠져서 심취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눈물의 기도를 하루도 그치지 않고 18년 동안 기도한 그 결과 어거스틴이 육의 사람으로서부터 영의 사람으로 옮깁니다.
이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무더위에 어거스틴의 참회록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계 3대 참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톨스토이, 루소, 어거스틴. 특권 고전도 있지만 읽기 좋게 좀 축소판도 있는데 한 번씩 그 읽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어거스틴이 이제 새 사람이 되고 그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것이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도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부터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우리 모두 다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 여기 이 말씀을 어거스틴이 야 이건 나를 위한 것이다. 내가 지난날 옛사람으로 있을 때 얼마나 허랑방탕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호색하고 음란인가. 이제 이것이 변해서 낮에 같이 단정행하고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야 되겠다. 이래서 마침내 그는 초대교 교부를 속사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후에 기독교를 이제 다시 정립할 때 한 2, 300년간에 있을 때 그들을 속사도 혹은 교부, 가르칠 교자, 아비부자 교부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신학자가 됐습니다. 훗날 우리 교회사가들은 그를 쓰기를 성자 어거스틴이랍니다. 성 어거스틴. 제가 조금 전에도 주문했습니다만 꼭 여러분 어거스틴의 참회록 같은 거 한번 꼭 읽어보면 신앙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건 옛날 좀 올라가서 얘기입니다만은 근대 한국교회 초대교회 한국초대교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익두 목사님에 대해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책도 읽고 많이 들었습니다. 깡패 족폭의 왕초 요즘 말로 인용한다면 족폭 두목 주먹세기를 주름잡는 김익두 청년 때 그렇게 됐는데 아 그러다 어느 날 이게 성령의 역사겠죠. 내가 이렇게 생을 살아야 되겠나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근데 그가 제대로 믿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려면 옛 사람이 죽어야 한다. 그래서 참 믿음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부고장을 돌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부고장의 내용이 옛 사람 김익두는 죽고 이제 새 사람 김익두가 살았다 하고 돌렸습니다. 장날에 그 안 만나게 해달라는 이런 사람들 또 이 김익두 같은 조폭 있지만 그보다 좀 약한 조폭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김익두가 죽었다는데 어디 한번 실험해보자 하고 골목을 지나갈 때 이 다른 불량배들이 꾸정물을 한 바가지 쳐서 김익두 목사의 얼굴에 확 뿌렸다는 겁니다. 탁 듣는 허허허 웃으면서 이 사람아 내가 죽었기 때문에 자네가 사는 거야. 그럼 또 뭐라 내가 손을 꽉 잡아서 너 살래 죽을래. 그럼 부고장 죽었다는데 안 죽고 살았네. 꽉 잡고 한번 얘기하니까 아 제발 살려주세요. 조건 있다. 아, 따르겠습니다. 나처럼 예수 믿고 새 사람 돼. 전도도 그렇게 됐답니다. 하여튼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4장에 의하면 남편 다섯이 있었습니다.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창녀 더러운 이 여자가 사마리아 수가 마을에 있었던 사건인데 예수님을 만나봤고 변화돼서 새 사람이 돼서 전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나의 지난날 과거를 다 아는 이 사람을 와봐라 전도하는 것입니다. 옛사람 유괴사람 새사람 영예사람 옛사람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새사람 예수 믿는 사람 탕하 어스니 변하여 교부가 되고 신학자가 되고 성자가 됩니다. 깡패 두목 김익두가 변하여 목사가 되고 부흥사가 됩니다. 남편 다섯을 거느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이 창녀가 변하여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는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됐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옛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새사람인가. 자 저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아직까지 옛사람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제발 새 사람식으로 믿으세요.
구약적인 방법만 가지 마. 제가 구약성경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구약적인 방법보다 신약적인 은혜, 복음적으로 믿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율법적인 사람, 우리 기독교는 율법의 종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의 종교, 복음의 종교인데, 율법적인 사람들은 그 믿는 태도가 독선적이고 아집적이고 남을 정죄하기에 빠르고 익숙하고 자기 자신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본 마태복음 7장에 의하면 어찌하여 내 눈속에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 눈속에 티를 보러 하느냐, 먼저 내가 들보부터 뽑아라, 그게 밝히 보고 티를 볼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나무란 적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두 종류의 사람을 기도하는 그 율법적인 기도와 은혜적인 기도에 대해서 누가복음 18장에 의하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성전에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한 사람은 세리였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손을 들고 눈을 뜨고 하늘을 바라봐. 원래 히브리 사람들 기도 방법이 눈 감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들 무슨 배너라든가 이런 데 다 보셨지 않습니까? 예, 눈을 뜨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용이 뭡니까? 오 하나님이여, 나는 토색, 불이, 음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 세리와 같지도 않습니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을 합니다. 소득의 십일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율법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저 뒤에 있는 세리는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오 하나님 저 이래서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줬겠느냐? 후자 세례 기도를 들었다. 그 예수님께서 가르친 교훈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말씀드린 대로 은혜의 종교입니다. 율법의 종교가 아니에요. 사랑의 종교입니다. 겸손의 종교입니다. 교만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 같은 그 비교 종교 각상, 우리가 뭐 불교, 유교, 해교, 무슨 이런 라마교, 기독교, 이렇게 비교 종교상 기독교라는 말을 씁니다만은 우리 기독교는 세상 종교와 차원이 달라요. 이 세상 종교는 그들이 신을 추격하고 어떤 교주를 세워놓고 올라가는 이런 게 세상 종교예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 내려오는 겁니다. 은혜로, 복음으로 찾아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먼저 세상을 사랑했고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리스판 사는 것을 믿으면 되는 건데, 이게 기독교와 세상 이방 종교와 차이점입니다. 기독교야말로 새로운 것, 길, 진리, 생명,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6장 14장 6절의 말씀 아닙니까?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의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은혜롭게 진행해야 됩니다. 복음적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방 종교지만 거기서 제게 참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그런 글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제가 서울선에 세계선교부장, 노회장 이런 거 할 때 저 미얀마란 데를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그 미얀마 랑군에 들렸을 때 하얀 모자에다 여기다 성지순례단 이걸 쓴 게 있었더라고요. 성지순례단. 보통 성지순례하면 우리 기독교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소아시아, 터키 지방 방문하는 게 성지순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이 미얀마에도 예수님을 거쳐서 이어나 보다, 거리가 꽤 먼데 한데, 그게 아니고 그들 나름대로 그 말이 됩니다. 불교 신자들도 불교의 발상지 인도라든가 네팔이라든가 태국이라든가 스리랑카라든가 또 그리고 지금 소개한 미얀마 군사 독재 때인데 버마 미얀마 이렇게 방문하는데, 제가 놀란 것은 그들의 기행문을 읽고 우리 모든 불자들은 부처님의 발자취를 밟고 부처님을 만나고 돌아올 때 얼굴이 다 부처의 얼굴로 어느새 변했더라. 불자들이 그 하고 돌아올 때 변해서 이 부처의 얼굴로 변했다. 저도 성지순례를 봤습니다. 영락교회 있을 때. 그리고 지금 한국의 웬만한 목사, 장로, 평신도들 많이
성지순례를 합니다. 이스라엘 다녀옵니다. 지금 중동 사태가 안정되지 못했으니까 그렇지. 그 이스라엘의 관광사업은 우리 한국 기독교인이 다 매개살린다는 말이 있어요. 마치 메르스 전에 요코들이 막 이 중국 그 관광객들이 밀려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이스라엘 가면 한국산 구라파 사람 미국산 그렇게 뜨문뜨문 가물에 콩나듯 오는데 막대를 지어서 이렇게 합니다. 아마 이제 또 해제되면 막 갈 거야. 버스 사고 나서 죽기도 하면서도 그렇게 애들 갑니다. 그런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저를 포함해서 성지순례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돌아올 때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얼굴이 예수님처럼 닮았다 하는 걸 아직 들어보지 못했어요. 단순한 관광과 그렇게 하고 한다면 그런 거 성지순례 몇십 번 해도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찮은 이방 종교 그들도 우리가 돌아올 때는 부채 얼굴로 변했다. 모세는 출애굽기에 의하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려올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나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느라고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 로마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빌립보서 4장, 거기 보면 바울의 생애에 대해서 간간히 전도도 하고 뭐 역사합니다만 내가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이 거기 이렇게 부연되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로마 식민권을 가졌고 참 뛰어난 학문, 당대 정말 명거수 가만이라는 그 문화생으로서 법을 통달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 사이에는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베냐민 지파다. 열심으로 너는 교회를 핍박했다.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다. 율법으로. 본래 사울이었습니다. 옛날 이름이 사울. 사울이란 이름은 이스라엘 나라 초대 왕도 사울이고 그 어원을 따져보면 크다, 위대하다 이런 뜻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변화돼서 그래 바울이 되지 않았습니까? 바울, 작다, 겸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한 대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고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잡을 자가 없노라 했지만 정말 예수 믿고 사울이 바울일로 변한 다음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은 분토와 같이 배설물 같이 초대교회 번역 제일 처음 번역 똥과 같이 됐다. 그리스도가 존귀하다. 내 몸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기를 바란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내 몸에 예수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로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수고를 많이 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노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율법에서의 자유, 정말 율법에서의 그 복음 은혜를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율법적인 이런 신앙을 갖지 말고 복음적인 은혜적인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종종 오래 믿었던 사람들 간데 모태 신앙이다,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무슨 큰 일을 맡았다, 기독교 감출서 단 사람들 중에 율법적으로 독선적이고 위선적이고 그런 경우가 너무나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비근한 예로 성수주의라고 11조 해야 복을 받는다. 오해하고 듣지 마세요. 성수주의 하지 말란 말 아니고 11조 해도 하지 말란 말아. 잘 들으세요. 들을 기가 있는 자는 제대로 들을지어다. 성수주의라고 11조를 해야 복을 받는다. 철학기도를 하고 40일 금식기도를 해야 병이 낫고 우리 아들 딸이 잘 되고 승진한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신앙으로 교회 출입한다면 그건 율법적이에요. 율법적이요. 아, 이 험한 세상에 살면서 정말 오늘 하루라도 주님 앞에 감격해서 예배드리고 성수주의라는 그 문자의 의미감보다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드린 거 11조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는데 10의 9조를 바치라도 우리가 무슨 이의가 있겠습니까? 11조 감격 감사하고 허저 눈으로도 눈물로서도 못 갚고 드릴 것은 이 몸밖에 없어서 이 몸 드립니다라는 간증 고백으로 봉사하고 그래야 돼. 이게 은혜적이고 은혜적인 신앙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첫째, 둘째, 옛사람, 새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까 서두에 오늘 이 말씀이 정말 구속사적인 면에서도 신학적인 면에서도 우리 영혼구원과 더불어 중요한 대목이다 말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옛사람들이 가는 종착점이 어디인가? 새사람이 가는 종착점이 어디인가? 두말할 것도 없이 옛사람들이 가는 것은 지옥입니다. 궁극에 가서는 지옥이에요. 새사람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고 새사람 된 사람들의 종착역은 천국입니다. 메시지의 핵심이 천국 지옥을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섹스피어의 해물의 함대 보면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제가 그 대목을 기억하면서 오늘 설교를 하다가 저는 영문학자도 아니고 영어도 잘 못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번 접목을 시켜봤습니다. 내가 위대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지 내가 위대한 사람이고 한다면 아 오창하기가 이렇게 말했다고 강단에서 쓸려는지 모르겠습니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인데 잘 들어보세요. To enter the paradise or to enter the hell. Paradise or hell. 천국이나 길이나. To enter the paradise or to enter the hell. That is the question 아직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느냐 죽느냐 문제는 상대적입니다. 천국이나 지옥이나 이 문제는 정말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이 논리적으로도 보세요. 이 누에 꼬치가 아재 나비로 태어납니다. 어린 아이들이 모태 때가 새로 태어납니다. 자, 이 세상과 우리가 살다가 저 세상에 갈 때 이게 영원한 새 것이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구원의 핵심인들이 것입니다. 오늘날 천국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윈스턴 처칠이 그 영국교회를 한탄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영국교회는 천당과 지역에 대한 메시지가 사라졌다. 하나님의 심판이 사라졌다.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정치가 하지만 아주 신학적이고 그 위대한 소리를 했더라고요. 오늘 영국 강단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이 사라졌다. 하나님의 심판이 사라졌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그에는 심판이 따르리라고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에 대한 것을 할 때 두 종류의 사람을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두 종류의 사람인데 부자, 자색 옷을 입고 호의 옷을 하는 잘 먹고 잘 사는 부귀공만 누리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소개합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대문 밖에 버렸는데 헌데를 났습니다. 개들이 와서 핥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와요. 사후에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사후에 이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뭘 말합니까? 이 세상 부귀 공명 아무리 날도 아무리 백세 세다라도 그 백세 산들 뭐합니까? 우리의 소망 모임 같은 세상 영화 버리고 주님 따라가 영생의 복락 누리는 거 이걸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들 때 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참 이렇게 전개해 보니까 참으로 이거 우리가 일맥상통하더라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갑니다. 골고단당에서 두 강도가 좌우에서 함께 못 박힙니다. 이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너 메시아가 아니냐? 너 능력 있지 않냐? 너도 살고 우리도 살고 좀 내려가자꾸나 할 때 한편 강도는 나무랍니다. 회개합니다. 이 사람 끝까지 옛사람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사람 너와 나는 죄의 대가로 이거 당연하거니와 이 의로운 분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하면서 회개합니다.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지난날 살인 강도 흉악범이었지만 주님이요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생각해서 할 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오늘 내가 함께 나고는 있으라 보답 받았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런 교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거기 보니까 3장 7절에 인간의 인생의 마음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톨스토이는 말하기를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생을 얻는 데 있다 했습니다. 우리 장로교 교조 칼빈은 이 세상의 괴로움과 시련이 많은 것은 영원한 내세를 갖게 하기 위함이다. 이 세상이 그렇게 좋고 좋고 한다면 그 뭐 내세 필요 있겠습니까? 우리 장로교 교조도 신학자입니다만 그 천국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쭉 전개해 나가면서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해보니까 또 두 종류의 사람 한다. 겉사람, 속사람.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날로 쇠퇴하고 쇠가고 늙어가지만 속사람은 날로날로 새로워진다. 새로운 개념을 다 이렇게 연관시키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 디모데 서신이 사도 바울에게는 유언장과 같은 서신인데 믿음의 아들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1장 15절에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러면서 또 디모데에게 6장, 디모데서 6장 11절, 13절까지 보니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세상 이 모든 것, 낡은 것, 옛 것 다 버리고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네가 이것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궁극의 목적은 영생 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메시지 핵심은 다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걸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던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 3장 11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그 말 본래 베드로 서신이 고난, 시련, 역경당하는 말세 성들에게 희망과 소망과 내세를 보장받는 그 서신입니다. 어부 출신 베드로가 참 글을 잘 썼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가 이 말세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리고 쭉 내려가면서 우리 모두 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다.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요한복음, 요한 1, 3서,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신구약 전체 이 성경이 뭘 의미합니까? 조금 전에 베드로가 말했던 것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니까 그런즉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 새 스스로 있는 일이 아닌데 이 새 스스로 있는 말씀 말미 결론 요한계시록에 무엇이라고 썼습니까?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냐? 꺼지지 않는 불, 꺼지지 않는 불. 응? 참으로 유황불. 구더기도 죽지 않고 소금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인가? 그겁니다. 천당은 눈물, 근심, 걱정이 없고 별 한숨, 병마가 없는 것. 아까 여러분들 교독문 다 교독했습니다. 아까 우리 불렀습니다. 나 이제 새 생명을 얻으면 영생을 얻으며 오늘도 내일도 이 땅에서도 천국을 미리미리만 보고 믿지 않는 옛사람들, 헌사람들은 미리미리 지골 보다가 극기야 극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문득 지금 생각이 나서 지나온 얘기입니다만은 유황불 심판 등등 이거 참 저는 미국을 참 좋아합니다. 미국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요즘 와서 미국을 보는 시각이 조금 제가 달라집니다. 반미주의자는 아닙니다. 절대 반미주의자입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부터 지금 대통령까지 이르면서 그들의 대통령이 되는 조건은 불문율로, 물론 저 뭐 법으로 정한 것이 아니지만 불문율로 와스프가 대통령이 됩니다. 와스프 WASP, 그렇죠? W는 백인종, AS, 앵글로색슨, 백인이라도 앵글로색슨족이 된다. P, 프로테스탄트. 그런데 이 예외를 두 번 어긴 경우가 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개신교가는 캐톨릭이에요. 캐톨릭. 유일하게 캐톨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윈스턴 처치처럼 천당 지옥 하나님의 심판 이걸 외쳐했을 텐데 어떻게 하자고 청교도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그 나라가 공립학교에서 예배 드리지 말아라.
성경 공부하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아라. 그때 이후 미국 사회 어떻게 됩니까? 물론 오스왈드에 의해서 댈러스 텍사스 암살당했습니다만 그 후에 지금 미국이 저 모양입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 흑인 대통령이 됐을 때 참 저도 유색인종으로 좋았습니다. 지금 두 번째 이름하고 뭐 노벨상도 타고 갑니다만은 미국의 동성연애자들 300만이 됩니다. 역시 정치가들은 표밖에 안 보이나 봐요. 지난달에 미국 대법원에서 5대4로 동성연애가 합법이다 이렇게 발표하니까 오바마가 마이크로 나와서 평등 미국의 승리다 축하한다 뭐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저 대통령 맞아 이 미국이 그렇게 청교도들에서 건축된 건데 건일 때인데 그럼 되겠냐? 물론 헌법 재판소에서 대법원에서 그렇게 헌법 재판 대법원이니까 거부권 할 수 있나 모르겠네. 대법원이란 어쨌든 그걸 안 한다면 국민 투표를 했어도 할 텐데 오바마가 미국의 승리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침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달 저 서울 광장에서 퀴어 페스티벌 동성애들 갖고서 모여가지고 뭐 대사들은 제가 그날 가봤어요. 이건 아니다. 소돔 고모라. 소돔 사람이 뭡니까? 동성애자가 소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옥에 대해서 심판을 어떻게 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가져봤습니다. 정말 지옥 심판은 유황불 심판이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주지 않고 죽고 싶어서 죽음 피하는 것이 그 지옥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사시사철 새로운 과실이 맺고 눈물과 근심과 걱정이 없고 해와 달이 필요 없고 새 스스로 왕들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보세요. 우상 숭배와 거짓말하는 자와 음란하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고 새 사람이 돼서 흰 세마포 옷을 갈아입고 예수님의 그 입맞은 자들이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게 요한계시록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20장에서 22장까지는 신천지 새 예루살렘 해나 달이 필요 없는 영원한 호산나의 그 찬양을 부르는 그것을 묘사합니다. 아담스 곡 거룩한 성이 바로 그겁니다. 제가요 오늘 1, 3부 다 솔리스트들에게 거룩한 성 아담스를 그 거룩한 성을 부르는데 이 얘기를 잘 듣고 여러분 앞으로 참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거룩한 성을 많이 부르고 듣기도 합니다. 여기 제가 심호할 때는 몇 년 동안 마지막 12월 달에 우리 성경 다 떼면 꼭 우리 거룩한 성을 합창할 것 같은 것이 제가 추억에 남습니다. 3부로 돼 있죠. 나 어젯밤에 한 꿈을 꿨더니 말이야 허다한 아이들이 금요한 소리로 주찬양을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허산나 허산나 2부 그 꿈이 다시 보니 고요해 햇빛이 어두워 참담해 그건 십자가에 달린 그때이라 또 3부 그 꿈이 다시 변해요 이 세상 나가고 그 땅 구유리 바다 그 성에 가니까 밤이나 낮이든 영원한 천국을 묘사합니다. 저는 내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최초의 에덴 동산 얼마나 좋았습니까? 얼마나 좋았는데 신라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하기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었습니다. 이 십자가로 구원받고 영원한 호산나 세례사람 신천지에 들어간다. 저는 그렇게 한번 이해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거룩한 성 부를 때도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두 종류의 사람, 옛사람과 새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기 전의 사람, 육적인 사람.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은 사람, 영적인 사람. 율법적인 사람, 옛사람, 은혜와 복음적인 사람, 새사람. 그리고 옛사람이 갈 곳이 어디요? 새사람이 갈 곳이 어디요? 옛사람은 지옥으로 가서 거기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삽니다. 지옥에서. 새사람, 세마포 옷 갈아입고 이마에 맞은 자 가서 영생 복락 누리게 됩니다. 이게 복음이요. 이게 핵심이요. 예수 믿고 뭐 다른 거나 이겁니다. 이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자자손손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무더위에 메르스와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만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 지켜주시고 또 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 구별하여 전전에 나와서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론에 썼던 그 글을 우리가 읽으면서 음미해 봅니다. 우리 모두 다 육의 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잘 믿는 영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왕 믿을 바야 율법적으로 믿지 않고
복음적으로 믿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적으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됐다는 간증 고백으로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길 바라고나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마치고 관자가 지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깝다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제 내가 선한 싸움 잘 싸우고 달리 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 이후로는 의로운 재판장이 내게 의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이렇게 주의 나타남을 사모한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우리 여기에 동참할 수 있게도 하시길 바라거라며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에서 건져내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왔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일본 선교에 임하는 우리 조동천 목사님과 모든 단원들 은혜롭게 모든 일정을 마치고 귀국할 수 있게 귀국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감화 감동하심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살다가 영원한 낙원에 들어가기를 다짐하며 예배드린 모든 예배자들과 이 제단 후에 이 나라 임재 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